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전주에서 사온 다우락 만두. 새우만두가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담아봤습니다. 현재 이쪽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라 그래서 데운 상태고요. 너무 뜨겁게 말고 따뜻하게. 그리고 여기는 데우지 말라고 해서 그냥 갖고 온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양고추 넣은 간장.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청양고추 넣었고요. 김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손으로 먹을게요. 맛있겠다. 우선 가장 궁금한 새우만두부터. 약간 김치만두 같진 않고 빨간색 고기 새우만두 맛있어요. 안 느껴. 그다음에 이거 만두 또띠아. 응. 머드타 소스랑 양배추가 진짜 맛있어요. 만두 맛은 많이는 안 나요. 네? 이것도 고기 만두인 것 같습니다. 맛있다. 안에 통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김치만두 같진 않은데 빨간색? 새우볼. 새우 딤섬.
약간 느끼해요. 주만두? 부추 당면. 고기만두 같아요. 만두랑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린다. 맛은 있는데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땐 김치. 다면 이거 두꺼워 보여요. 만두피가 뭐지? 그렇게 만두 야채 고로케 같아요. 양배추, 당근 소스에 막 버무린 것 같은데 후추. 아마 그렇게 그 양념 맛 있잖아요. 맛있다. 이거 만두보단 빵 같아요. 그래서 간장은 안 어울리고 케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살짝 느낄 땐 김치예요. 되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매력 있어요. 생김 처음 먹어보는 거. 여기 소세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소세지 막 들어가 있으면. 비엔나 소세지. 진짜 맛있어요. 새우살이 퉁퉁퉁퉁해. 하나도 안 익혀요. 약간 간도 있어요. 짭짤음? 지금 영화 보면서 계속 집어먹고 싶다. 부추의 향도 싹 나요. 좀 느끼하고. 한 입에 넣을까? 청양고추를 왕창 올려서. 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와. 새우 보이시죠? 아, 이거, 여기. 꼬리부터 이렇게 새우가 내려가 있는 거죠? 이래서 맛집이구나. 그냥 여기에도 새우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도 새우. 새우가 엄청 들었구나. 또 새우. 지금 새우가 입안에 네 개가 있어요. 대박이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진짜 새우만두가 이렇게 새우에 충실한 만두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완자도 되게 맛있어요. 새우 완자도 맛있었고, 여기 약간 두툼한 빵에 있던 고로케 같은 그것도 이제 맛보다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딤섬은 저한테는 좀 느끼했어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두가 이렇게 치즈랑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약간 느끼할 때쯤 김치나 청양고추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입안이 개운해져서 먹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 전주에서 지금 방금 막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안 풀고 그냥 영상을 켰어요. 이거 렌즈에 돌리고 이제 나가서 짐 풀고 정리하고 빨래 할거 빨래 하고 저는 편집하고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냉방병 조심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에어컨 너무 많이 쐬지 말고. 자,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